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챕터 10, 엑서사이즈 1,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버는에서 기간의 전치사, 어이구, 파란색이네요. 자, 동안이란 뜻입니다. 자, over the last에서 지난이죠. 지난 several decades, 그러니까 several이 들어갔으니까 수십 년 동안. 자, 농부들. 어이, 이거 왜 이러지? 농부들. 자, 농부들은 have turned. 자, turned increasingly 삽입절이고요. turned to 뜻이에요. turned to는 의존. 자, increasingly는 자, 점차적으로. 자, 의존하는데, monoculture 이게 핵심 소재죠. 이게 소재 주의하시고. 소재. 단일 경작. 단일 경작.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한 필드에다가, 한 농, 뭐지? 한 밭에다가 한 개씩만 키우는 거. 자, 제가 설명 들어가는 거죠. 자, growing, 기르는데, 오직 하나의 곡물만, inner field, 한 필드에서. 자, 이러한 의존은 종종, 자, 매우, 저 동격으로 썼네요. 자, 종종 매우 extensive 보면은 대규모. 확장적인 뜻인데, 대규모의 크기. 스케일로. 자, 이 모노컬처 단위 경작은 allows, 허락해줘요. 더 많은 효율적, 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of farm machinery, 그러면 농업용 기계, 기계를 경작. 잠시만요. 자, sowing은 씨앗 뿌리기. 오, 왜 이러지? 씨앗 뿌리기. 그리고 weed는 잡초 제거. 잡초 제거. 아유, 잘 안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harvest까지 수확. 자, 수확. 확이다, 확. 자, 그럼 다시 보시면 허락해 주는데 더 효율적인 사용의 농업용 기계를 for 머리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그래서 명사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씨앗 뿌리기 명사 2번, 그 다음 위드 컨트롤까지도 명사 3번, 그리고 마지막 수확까지도 다 명사 4번까지 형태가 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명사 형태로. 자, 그리고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만들 수가 있는데 economies, 경제. 자, 경제인데 of,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경제인데 of scale, 규모의 경제라는 뜻이요. 규모, 주모. 자, with regard to는 뭐뭐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purchase는 구매. 자, 구매인데 씨앗의 구매와 fertilizer는 비료. 그 다음 pesticides는 살충제 같은 것을 구매할 때 단일로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똑같은 목록을 한꺼번에 살 때 경제 규모로서 더 이익이 있다는 거죠. 뭐 디스카운트를 받든가 싸게 살 수 있겠죠. 자, 단일 경작인 것은 자, natural outgrowth, 자연적인 결과물. 자, outgrowth는 자라서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물인데 of industrial approach. 여기서도 이거 industry approach는 빈칸 느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겼다? 우리가 industry approach 때문에 생겼다. 산업적인 접근. 자, 하면 농업을 산업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to agriculture를 농업. 농업. 농업에 있어서. 자, where에서 주의하시고. 자, where 완벽한 문장 들어가죠. 자, 콤마가 있으면 바꿔 쓰자면 and, there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없어요. 자, 그곳에서 labor input까지가 주어요. 노동 투입. 자, 노동에 대한 투입은 are minimized, 최소화되어지고, 그리고 기술에 근거한 input, 투입이 is maximized, 최대화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동력을 줄여주고 기계로 완전 대량 농업을 최대화시킨다. 자, in order to, 혹은 우리가 여기다가 so as to를 쓸 때 to 부정사 부사용법이 되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원형 나오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Productive efficiency는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 많은 부분에서. 자, 그러면 단일 경작의 production, 생산은 of export crops까지. 자, 그러면 수출용 곡물. 자, 수출용 곡물을 위한 자, 단일 경작의 생산은 실제 주어는 production이 주어니까 단수. 자, has largely. 그럼 대부분이요. 대부분. 자, 이렇게 replace도 시켜줘, 부사가. 대체. 자, 대체 해왔는데, 전통적인 다품종 경작. 다품종 정적. 경작이죠. 경작에. 자,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갔나요? 자, 다품종 경작의 생계. 자, 생계형인 농업을.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 짓던 것을 다 전통적으로 그냥 했던 것을 바꿨단 말이요. 자, 단일 경작은 조화. 자, 조화를 이루는데 잘 very 앞에 나오는 또 harmonize 시켜주고 있고요. 자, with 뭐와? 자, 다른 practice는 관행. 그래서는 연습이 아닙니다. 관행인데 of 뭐에? modern culture, 현대 농업에 있어서. 현대 농업은 다 단일 경작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일 경작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자, 그래서 limit 다른 게 limit the intensive 그러면은 집약적인 집약적 왜도 못 알아듣네요. 집약적인 cultivation 경작을 자,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얘를. 그래서 바꿔서 써졌고 자, 바꿔서 자, favor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약적인 농업을. 왜냐? 집약적으로 똑같은 종을 같이 키워야 편하니까. 자, 그 다음 또 1번 선호하는 게 자, 집약적인 경작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 application. 그러면은 application보다 inorganic fertilizer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질 비료의 적용. 자, 애플리케이션 적용이고 인이 not organic이요. 그러면 그냥 쉽게 해석하려면 유기농이 아닌 비료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chemical control. 화학품, 화학품으로 of pest니까 해충제의 화학적인 사용. 자, 그 다음 specialized in, specialized plant variety. 그러면은 과거분사로 특정화되어진 자 식물의 종. 자, 좀 좀비 종. 그래서 종이란 것은 species를 말하고 있어요. 식물 종들을 사용해. 자, 그 다음 더 link가 주어겠죠. 자, link 연관 관계. 자, 연관 관계인데 자, with chemical pesticides 화학적인 해충제와 함께 이러한 연결 관계는 주어 단수 particularly 특히. 그래서 특히. 와, 이게 들어갔네. 아이, 들어갈 리가 없지. 특히 이런 식의 푸트크 발음 거의 못 알아들어요, 얘가. 특히 강하다. 자, 자, 땡땡. 자, 엔드의 뜻이겠어요, 세미콜론은. 그리고 저 vast fields of same plants까지. 실제 주어는 fields, 들판이 주어요. 다음은 방대한. 자, 방대한 필드인데 같은 식물에 여기서도 same 주의하셔야 됩니다. same에 different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자, 같은 종류의 식물들은 필드들은 are 복수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more susceptible. susceptible은 여기서 뭐냐면은 쉽다. susceptible은 뭐 여기서 vulnerable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devastating, 파괴적인. 자, 공격인데 파괴적인 공격인데 by specific. 그래서 specific은 구체적인 해충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require, 필요로 하는데 protection, 보호. 자, 이게 좀 이거 위로 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도 잘 안되네요. 좀 더 내려가서
자, 되네요. 자, 보호가 필요하다. 자, by pest side는 해충제에 의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밑에 보시겠듯이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를 다 이렇게 뭐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한 개만 키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탕수수를 죽이는 특정한 질병이 나타나면 얘를 한꺼번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품종을 다 같이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심어놨으면은 한 품종만 죽겠지만 그래서 다른 건 살아남겠죠. 근데 단일 경작은 뭐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가 터지면은 같은 종들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일 경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우리 초록색 머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농업의 특징인 단일 경작의 장점과 단점.